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우리가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장 전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망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 새벽에 이렇게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될 건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컨센서스가 8.1%입니다. 이거보다 낮게 나오느냐, 높게 나오느냐에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만 차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한다면 우선은 아직은 이라는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당분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무슨 시기죠? 지금은 실적 발표 시기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전쟁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봉쇄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인 모든 이런 종목들이 다 바이앤 홀딩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쪽 섹터를 어떤 부분을 좀 더 핀셋으로 여기 뽑아내듯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은 지금 현재 건설 기계나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이쪽 재건설, 재건축에 대한 이런 이슈를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스냅 사진들이나 영상 같은 게 올라오는 거 보면 무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냐면 다시 재건축, 재건설을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재건하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여주는 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이 한 764조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러시아의 외환자 압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제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당장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이 현대 에버다임이나 수산중공업 흥국 같은 종목이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흥국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흥국이 뭐하는 회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건설기계 하부 주행체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설기계 부품 업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현대 건설기계나 이런 곳에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해서 건설기계 하부 주행에 부품을 제조 공급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런 건설기계 이런 하부 주행체의 이런 단조품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부 주행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이 흥국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은 나는 편이고 계속해서 흑자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PER 개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조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결국은 지난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던 게 뭐예요? 물가 아니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건데요. 실제 정부 정책 수혜가 이번에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기술 개발이나 설비 증축으로의 시장 대응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흥국이요.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좀 유효할까요?
지금 흥국 가격이 지금 현재 8,37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은 뭐 거의 9,000원 가까이 올라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점 라인은 8,300원 바로 이 지지선 하단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손절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것은 전고점이었던 8,800원, 8,900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고요. 오늘 오후장 전략 KB증권 김건진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